내가 이사 가려고 하는 시점에 죽어 있는 나무는 가차 없이 버리고 가세요. 뭐 거기에 영양분 주고 또 뭐 해서 내가 키울 거야. 어? 아니면은 가서 버린 다음에 그 화분만 따로 쓸 거야.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차 없이 버리십시오. 제발. 그래야지 잘 사십니다. 그렇습니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노원구의 삼천궁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김포의 대신궁 즐그만 신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혹시 내 집에서 이사를 새 집으로 갈 때 이거는 꼭 버려라. 그래야 좋은 기운을 가져갈 수 있다. 혹시 뭐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세요. 네.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로 사는 거예요. 아, 아싸. 그죠? 어, 그러면 그게 제일 좋지. 그러면, 새 물건으로. 근데 현실적으로 참 그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삿짐을 싸는 거고, 또 이삿짐 이거 쌀 때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생각하잖아요. 이거 이번 기회에 버릴까? 아니면 좀 갖고 있으면 꼭 뭐, 다시 쓸까? 이게 항상 고민하는 거고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, 이나간 사기 그릇. 또는 깨진 항아리 뚜껑, 막 이런 거. 무조건 버려야 돼. 그거를 뭐에다 쓴다고 도대체 혹시나 하는 염려에 갖고 가신 어머님들 많으세요. 뭐 받침대로라도 써야지 아니면 이건 진짜 항아리 아끼던 거니까 절대 안 됩니다. 버리십시오. 두 번째, 죽은 나무. 아. 또 깨진 나무 그 놨던 화분 받침대. 네네네. 아깝다고 또. 혹시 살아날까? 아니죠. 비싸게 선물 받았는데. 내가 이사 가려고 하는 시점에 죽어 있는 나무는 가차 없이 버리고 가세요. 뭐, 거기에 영양분 주고 또 뭐 해서 내가 키울 거야. 어? 아니면은 가서 버린 다음에 그 화분만 따로 쓸 거야.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차 없이 버리십시오. 제발. 그래야지 잘 사십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세 번째. 짝이 안 맞는 양말. 우리가 세탁기 돌리면요. 빨래 널라고 보면 꼭 한 짝씩 짝이 없어. 이상하게 없어져요. 근데 또 희한하게 언젠간 또 그 한 짝이 나와서. 그러니까 이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 엄마들, 우리 주부님들, 양말 한 짝 없는 거 안 버립니다, 절대. 꼭 구석에 놔뒀다가 언젠간 짝이 나오겠지. 이런 게 쌓여있는 집들 많아요. 이사 갈 때만큼은 짝이 없이 혼자 돌아다니는 것들은 버리고 가십시오. 원래 있어야 할 기능이 두 개여야지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없어.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 것들은 버리고 가십시오. 아시겠죠? 네. 그 다음에 깨진 거울. 금이 간 거울. 네. 우리가 장롱도 옛날에 이렇게 이사하다가 뭐 금이 갔거나 이런 장롱들도 안 좋아요. 그리고 하물며 거울인데 거울은 우리가 반사해주는 기능이 있죠. 나를 비춰주는 것도 있고 복이 들어왔을 때 흡수하고 안 좋은 걸 뽑아내고 그런 기운을 갖고 있기도 해요, 거울이. 근데 이게 깨졌어. 네. 금 갔어. 정말 흉물스럽게 탁 깨지면은 버리시겠죠. 근데 그게 아니고, 뭐, 어느 한쪽이 이렇게 살짝 깨진 거에. 안 됩니다. 자, 다섯 번째. 네. 고장난 시계. 단순히 배터리가 나간 거는 아니에요. 배터리 갈면 그건 고장이라고 할 수 없지만, 네. 진짜 고장이 났어. 항상 그 시간에 멈춰 있어. 그런 식이 있어요. 있어요. 추가 고장 났거나 이거는 고칠 수 없는 것들. 네. 또 뭐 이것도 있잖아. 시계방 가서 어떻게든 고쳐 보시겠다며. 손목 시계 같은 거. 네. 나갔지만 이거 진짜 아까워. 뭐해? 벽 시계. 고장 난 건 이미 그 생명력을 잃어버려서 멈춘 겁니다. 버리세요. 절대로. 네. 그냥 다 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. 다음번에도 신선하고 재미있는 무속에 관련 컨텐츠로 함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